안녕하세요. 숲다육이에요.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죠. 영하 여기는 경기도 시흥시인데요. 영하 6도 체감온도가 그래요. 내일은 더 춥다고 하네요. 여러분들 감기들 조심하세요. 옷 따시게 입고 다니세요. 여기 치치가 있지요. 여기 이렇게 이쁘게 앉아 있답니다. 어디 가세요? 엄마 분갈이 안 도와줄 거예요? 네? 제가 오늘은요, 여기 이제 제가 아흑물을 언제인가부터 키우고 싶어갖고, 아흑물을 그래서 요거 3,000원씩 세 포트거든요? 요거를 오늘은 심어볼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흙을 털어 갖고 왔어요. 이렇게 놓고 이제 분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여기 제가 지금 요거 화분에 긴 화분이에요. 이렇게 이쪽부터 당겨야 되겠다. 이렇게 긴 화분이거든요. 이렇게 꽃길 화분이에요. 이렇게 선물로 이거는 주신 거거든요. 이뻐요. 이렇게 정석이를 긴 분이니까 조금 마사토보다 가볍게. 그리고 묵은 마사 조금만 넣을게요. 이렇게. 그다음에 비빔밥 넣고요. 이제 한번 넣어보 봐야겠어요. 이렇게 심으면 이쁠 것 같죠? 이렇게 풍성해지죠? 긴 화분에 쭉 늘어지고 그러면 이쁠 것 같아요. 우리 치치 불안해. 불안해. 흙놀이 할 거야? 응? 이렇게 수영도 딱 잡아서 괜찮아요. 고기 안 잤어. 고기. 여기 갈 거야? 그래, 거기 흙놀이에. 그렇지. 이렇게. 조금 이제 살짝씩 자리를 잡아야겠죠. 저 오늘 괜찮아요. 어젯밤에 조금 많이 앓아서 잠을 못 자긴 했는데, 아침에 조금 더 자가지고, 이제 조금 풀어졌어요. 약도 먹고 어제 병원도 갔다 왔고요. 걱정 많이 시켜서 죄송해요. 그런 말은 안 해도 되는 거 해가지고 걱정을 시켰어요. 너무너무 죄송해요. 요게 그 아흑무나 염자나 이런 게돈 모양 생겼다고. 돈 많이 들어오고 복 들어온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. 제가 이거를 한번 키우긴 했었는데 진짜 그때는 1,000원 포트에 있던 거를 키워봤었어요. 근데 오늘은 치치가 안 도와주고 갔어요. 네, 치치가 요즘에 둥가둥가 하고 그래요. 입에다가 담요 끝을 물고 저녁마다 그냥 둥가둥가 그러고 있어요. 없는 말을 막 했네요. 우리 집에 배달하시는 분이 이제 한세분 정도 되는데, 한 분은 문 앞에 초인종을 딱 누르고 뒤도 안 돌아보시고 등짝도 안 보여요. 나가셔서 문딱 눌러놓고 놓고 문 앞에 놓고 나가시고, 한 분은 저기서 오시면서부터 안녕하세요 그래요. 너무너무 친절하세요. 그분은 뭐라도 하나 드리고 싶고 막 그러는데, 아직 뭐 지난번에 초코파이 한두 개만 드리고 빵한번 드리고 그거 안 드렸어요. 제가 나중에 다육이라도 하나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좀잘 자리가 이렇게 딱 베란다에서 애들이 잘 크고 자리가 딱 잡히면
이쁜 걸로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. 좋은 일도 하고 그래야죠. 이렇게, 아이고, 흔들렸네. 이거 조금 올려야 될것 키가 좀 있어서 자꾸 닫아서요. 자, 이러고 굵은 마사를 조금 화분이 작기는 한데요. 좀 이렇게 그냥 키워보도록 할게요. 여름 마사를 좀 넣고 이제 이런 거 심으려고 이제 이런 거 똑같은 게또 하나 있어요. 그래서 그거하고 두 개를 해서 좀 늘어지고 뭐 이러는 거를 키우려고 오늘 목요일 내일 토요일 금요일. 근데 뭐가 하나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. 조금만 네, 반마다로 마무리할게요. 네. 여기가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. 이런 데를 안 넣으면 나중에 붙어서 벌레도 생기고 할수 있어서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. 이제 이렇게. 아, 자꾸 왜 이게 내려와가지고 그래. 올렸는데 자꾸 내려오네요. 이제 이렇게, 여기 부러졌어. 내가 하다가 그랬나? 좀 말렸다가 또 심으면 이것도 나을 것 같기도 해요. 풍성하니, 수영도 이쁘게, 이렇게 심었어요. 이게 원래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제가 꽃을 안 봤나? 뭐 풍성하게 크겠죠? 옆으로. 아무렇게나 심어도 이쁘고, 제가 돌렸나 봐요, 너무. 짠, 짜자잔. 앙무를 심었는데 수영이 돌아갔어요. 그냥, 하지요, 뭐. 물뿡뿡이가 어디 갔냐, 근데? 물뿡뿡이 해야 되는데? 제가 이제 이렇게 물뽕뽕이를 쫙 했는데 안 찍혔네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뽕뽕뽕뽕 하고,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즐거운 날이에요. 이렇게 이쁘게 심었죠. 뭐 수영이 약간 돌아갔지만 아 어쩔 수 없죠. 심었는데 여러분 오늘도 날씨는 춥고 그렇지만 그래도 몸도 아프고, 그래도 저는 요즘에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 중이에요. 기분이 안 좋거나, 뭐, 그래도 조금, 이렇게 웃으면서 지내면 풀어지더라고요. 그래서, 웃자구요. 웃음은 복이 온대요. 여러분을 만날 때도 환하게 웃을 겁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하트, 하트. 하트, 하트야, 사랑합니다.
제가 하트하트 할 때는 춤을 춘답니다. 여러분 행복하세요.